뭐예요? 오늘 뭐 있는 날인가 보다. 또 그게 불하지 않고 우리 고 박사님도 나름대로 새로운 만남을 찾으러 가셨네. 새로운 만남 찾으러. 아 벌써. 오늘 주제는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요새 삶의 길이가 30년, 50년이 된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식을 바꾸려고 말씀을 해드린 거죠.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갱년기 때도 정말 많이 봐주셨겠네요. 잘하십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서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아니 저렇게 강연을 하시면 제일 여자의 마음을 맞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게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환자들한테는 가족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위로해줘라, 손잡아줘라, 다 약이 필요 없다. 따뜻한 마음이 제일이다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렇게 갈롱스러운 의사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면 저러지. 근데 본인의 교과서 하나에는 환자는 가족처럼, 가족은 환자처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가족은 환자처럼 있었네. 네, 네. 정말 근데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건지 본인이 개업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약도 좀 갖다 주고 하긴 해요. 아, 약은 좀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그래도. 그리고 저보고 돈 달라고 맨날. 진짜 가족을 환자처럼. 가족을 환자처럼. 약 좀 돈 달라고. 와우. 참 두 분 너무 웃기셔. 재밌다.